봄이다! 봄의 향기, 스프링 스멜. 오잉? 오잉? 웬일 엄마가 전화를 다 했지? 여보세요? 마이 마토원? 어! 아하하, 그래? 그런 게 있단 말이지. 그거는 그럼 내가 안 하면 안 되지. 나 자이용이잖아. 알았어. 그럼 난 이제 사러 갈게. 봄을 맞이해서 또 좋은 게 있었거든. 하하하하. 엄마가 말한 이 핫 아이템. 칼로리도 0 칼로리. 톡 쏘는 게 이게 진짜 상큼하구만 이거. 맛있네. 엄마가 말한 탄산수. 네, 상관은 없습니다.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오래전부터 탄산수하고 그냥 일반 물을 가면 언제나 선택할 수 있게 해줬었잖아요. 그리고 실제로 탄산수를 그냥 우리가 예전에 물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마시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, 그래서 탄산수 자체가 뭐 특별히 수분 섭취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아! 이게 뭐야? 이 잘생긴 얼굴이에요. 이 여드름이 뭐야 지금? 이거 지금 뭐야? 이 너무 많아 이거 지금. 이거 어떻게 하세요? 아니 이 나이에 지금 여드름이 말이 되는 거냐고. 응?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저도 탄산수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중년의 남자친구는 꽃 미남 피부를 잘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? 탄산수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여드름이 특별히 더 생긴다는 근거는 없습니다. 그래, 잘생겼던 나의 얼굴, 나의 피부로 다시 돌아가야겠어. 나의 비장의 한 수가 있지. 바로 이것! 탄산수! I got a job in the valley but today I didn't go. I need a day off, but the boss says hell no. 아마도 이제 탄산이 닿으면서 이렇게 얼굴에 탁탁 터지는 자극되는 느낌, 그래서 뭐 노폐물이 좀 더 잘 씻겨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아마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. 아이고 잘못다 해도 모르고. 아이고 내 소화제 어디 갔지? 소화 좀 시켜야 되는데. 내 소화제가 어디 있을 긴데 이거 어디 갔지? 내 소화제야. 여기 있네. 자, 이것은 바로 나의 소화제. 이거 역시 나의 소화제는 폭발적이야. 한번 찌그러진 병은 다시는 펴지지 않는다. 실제적으로 내가 먹었을 때 내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, 소규모 연구들을 해서 봤을 때 탄산수를 먹었더니 어떤 그런 소화 불량에 대한 느낌들이 주관적으로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연구들은 실제로 있습니다. 탄산수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역류 증상들 있잖아요. 위식도 역류나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런 증상은 조금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